자, 뛰어. 감사합니다. 아. 자, 여기가 지금 경마공원역 바로 옆에 있는 88 승마장. 제가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너무 예뻐요. 경마장 안에가 진짜 이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학창시절 때 너무 막 설레임에서 봤던 그분을 오늘 좀 모실 수가 있어서 기분이 지금 약간 들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치님들 나와주세요. 아, 선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 땄던 지금 한국마사의 코치 김재범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마사의 60kg급 유도선수 이하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한국마사의 63kg급 조목기입니다. 와~ 코치님은 어떤 코치님이신가요? 네, 그런 선수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말을 더 잘하시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오전에 운동할 때 저한테 욕먹었고. 아, 그래서 오늘은 좋은 얘기는 안 하겠다. 혹시 야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잘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는 안 빼셔도 돼요. 이거 맞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두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다 얹어주는 거거든요. 한 다리를 들어서 이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팔을 벌려주고 그 상태에서 회전력만 사용해서 앞으로 던져주시면 돼요. 네! 잘 던지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큰일 났다. 남의 애한테 왜 화를 내려고 그래요? 이 친구 계약금이 얼만데?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빼지 말고 여기다 그냥 딱. 네, 네, 좋아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좀 멀리 한번 가볼까요? 멀리? 앞으로 나가서 이 힘을 받아서 타. 해. 오케이. 자, 뛰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얘 계약 언제까지죠? 닫아놓고 여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옆면에서 오케이. 나이스 좀 나왔어요. 볼. 좋아요. 오케이. 지금 좀 됐어요. 예스. 조목희 선수. 네. 오. 오, 뭐야? 우와. 선수처럼 하시는데? 힘을 조금만 더 주면은 그대로 힘이 사용될 것 같거든요. 네. 오케이. 나이스. 던져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많이 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뛰어나와서 이렇게 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재밌어. 뭐야? 뭐야? 유도도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나요? 네. 아, 유연한 몸이 스타일. 유연해요. 와, 이게 이 자체가 여자 하셨던 분들 중에는 거의 진짜 탑 수준으로 던지시는 것 같아서 피칭 한번 해볼까요? 투수 스트라이크 넣기. 땅. 80% 잘 잡아요. 오, 진짜 멋있다. 이래서 야구 선수 좋아하는구나. 코치님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스트라이크. 오. 이게 뭐라고 참. 오케이, 스트라이크. 잡았다 살짝 땡겨주고 이런 것도 하더만. 아니, 투수가 별로 안 좋아. 나 봐요.
자, 제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바로 끝내잖아요. 스트라이크! 와, 스트라이크! 네, 여기! 거기까지. 다리 들고 힘을 좀 딱 모아놨다가 네. 스타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대성! 오케이! 대성! 아드바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나이스! 배팅은 진짜 이거는 제 진짜 기대되거든요. 동전 놓고 해봤는데 No. 이 손가락 부분으로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탁. 와. 와. 이거 홈런. 네, 네. 그대로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쭉 그냥 편하게 돌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어쩌고 피실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 좋아요. 중심이 뒤로 가는데? 골프는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야구는 뒤쪽에 있는 게 맞아요. 아. 앞에 오케이. 왔을 때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빨리 내려가야 되죠. 그럼 하나, 쓸데없는 거 없애고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는 사람도 많아요. 네. 하나, 둘. 아! 저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그 저는 10년 넘게 이거 했는데. 하나, 둘. 나이스! 와. 그러니까 힘이 좋으신 것도 있지만, 공을 지금 때리시는 몸, 메커니즘이 몸에 있는 거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역시. 네. 다음 됐습니다. 안타가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점수가, 낮은 점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니까. 한 판이라는 건 시원하게 들어가는데, 좀 그 비슷한 게 있지 않나. 가림치 기대가 됩니다. 와.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오! 밑에가 아니라 위에 맞아서 그렇거든요. 할게요. 하나, 둘.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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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쳤다. 오! 오! 나중에 올림픽 이런 데 하면 적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유연성의 거의 끝판왕. 예, 네, 한 번. 자, 할게요. 하나, 둘. 오! 여자 야구 하시죠? 여자 야구 있어요? 여자 야구 있죠. 오. 어, 그쪽에 가야 되나? 하나, 둘. 오케이! 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띠띠띠띠, 제봄이 안다. 그럴 때 반말해라 그래. 예스. 여기 맞아요? 네, 네. 아! 파울! 아! 와! 와! 밑에 오는 거 봤어. 와, 어떻게 이겼어? 제 몸이 없으면 못 살아. 아, 스카우트 없어요, 여자야구? 구독자는 봤습니까? 처음으로 야구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욕심이 좀 나기도 했고요. 모든 운동이 힘을 빼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세상 살면서도 힘을 자꾸 빼야겠죠. 오, 명언이시네요. 모든 운동은 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멋있다. 네, 전 유도 더 열심히. 저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고 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